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45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텍스트로 삼고 있는 바이블의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바이블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키포인트, 그리고 바이블과 관련된 그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과학이라는 부분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원리, 그리고 과학이 발견해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밝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과학적 사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창조의 그 순서를 보면, 예를 들자면, 먼저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조류가 나오고, 포유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이 만들어진 이러한 일종의 그 연속선상에 있는 창조물들의 순서를 보면, 바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그 발전 단계, 생물의 출현 단계하고 사실 맥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인간이 그 과학을 만들면서 사실상 신의 존재가 설탕을 잃어버렸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창조의 질서와 과학의 이론은 같은 지점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물론 이게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상이한 부분은 이제 그 해석상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상호 보완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대단히 흥미있는 시각입니다. 다만 창조과학이 그 자체로서 무가치하다든지 또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 그렇게 보기에는 창조과학에서 보는 그 시각이 나름대로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창조과학은 성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 미지, 그게 성서를 대체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성서 과학과 성서의 해석에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창조과학은 폐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성서가 지금 현대인에게 사실상 뭐 유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유일한 케리그마, 즉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점을 이제 간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과학은 그 자체로서 상당히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실제 상호 도움이 되는 그러한 가치 체계로 가지고 가려면 언제든지 창조과학 자체가 성서에 대한 부수적, 참고서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창조과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지난 시간에 이제 형용사절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형용사절을 가지고, 형용사절은 크게 관계 대명사절과 관계 부사절로 나눠지고 있는데, 지금 관계 대명사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오는 현재 대명사로 쓰이고 있죠. 형용사가 아니죠. 모든 것.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주어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는데요. 이 주어를 대트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 대트는 그 위치하고 같은 거죠. 아이, 내가. 지금 이제 종속절이기 때문에 주어를 이가로 지금 해석하기로 한 거죠. 노, 알고 있는 것이란 뜻이죠. 아는 이 노우가 알다인데 무엇을 알다 이 노우의 목적어가 바로 데트죠. 그래서 이 데트는 원래 저기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목적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해서 이게 주어가 되겠고 주절의 주어죠. 그리고 이제 주절의 동사가 이제 is죠. 그리고 얘가 동사고 that 이하가 얘가 명사절로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is that I know nothing이 서술어가 된다. 주절의 서술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 색깔을 달리해서 주절 부분을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동사고 얘가 그 목적어가 아니고 보어네요. 예, 보어 그 명사절로서 이제 보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명사절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I 내가 know 아는데 뭐를 아느냐? Nothing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좀 철학적인 얘기죠. 오늘도 우리는 틀리기 쉬운 어휘에 대해서 10개를 살펴볼 건데요. 틀리기 쉬운 어휘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어휘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닌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의미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런 단어들을 지금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And an day, 요 필리스틴 아키스 왕이 이끄는 필리스틴이 요 데이죠. cut off, 잘랐습니다. his head. King Saul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King Saul뿐만이 아니고 조나단을 비롯한 그 사워의 세 아들도 물론요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stripped of 벗겼습니다. His armor 그의 투구를 그리고 sent 보냈어요. In the land of the Philistines 그 필리스틴 그 관할 지역으로 roundabout 그 인근에 있는 왜 보냈느냐? To publish 알려주기 위해서 뭐를 이트 그것이 뭐예요? 킹 사워하고 아들 셋이 죽었다는 걸 in the house of their idols 즉 그들의 신전에 보고하기 위해서 신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among the people 그 자기네 백성들 사이에 있는 신에게 and 그러고 나서 they 그들이 put 어떻게 했어요? His armor 그의 투구를 놓아두었어요. 예. In the house of Astaroth. 아스타롯이 자기네들 신이죠. 그 신전에 그 투구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대이 그들이 fastened 꽉 붙잡아서 묶은 거죠. His body 그의 몸을 to the wall of Bashan. Bashan은 성의 벽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And
그리고 when 뭐뭐 할때 the inheritance of Jabez Gilead 사람들이 뭘 했어요? Hold 들었어요. Of that 그것을 들었는데 그것이 뭐죠? The Philistine 사람들이 had on 한 to 사워 킹 사워에게 한안그 일을 들었어요. 그때 all the valiant men 그 모든 그 용감한 자들이 arose 일어나서 when 갔습니다. all night 밤새 그리고 took 끄집어 내렸어요. the body of 사워 사워와 더 bodies of his sons 그세 아들의 시체를 from the wall of 벳샨 성 벽에 매달려 있는 그리고 came 돌아왔습니다. to 자벳이로 그리고 burn 태웠어요. them 그들을 대열 거기에서 이거는 무슨 얘기죠? 화장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데이 그들이 자베스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출현했어요. 대열 본즈 그 화장하고 나서 그 뼈들이라면 그러니까 지금은 화장하면 뼈도 싹다 부서져지죠. 근데 이땐 그 정도 온도까지 안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베리드 묻었습니다. 뎀 그들을 킹 사워와 아들 셋을 언더러 트리에 자베스에 있는 나무 밑에 그리고 페스티드 금식을 했어요. 세븐 데이즈 일주일 동안. Now 그때 it came to pass 그 일이 일어났는데 after the death of 사워 사워가 죽은 뒤에 웬 뭐뭐 한때죠. 데이비드가 was returned 돌아갔을 때예요. From the slaughter of the Amalekites, 아말렉 사람들을 도말하고, 그리고 데이비드가 had abode 머물고 있었어요. 2 days 이틀간 in 지클락에 자기네 집이죠. 그리고 it came 그 일이 이번 바로 to pass 일어났는데, the third day 세 번째 날. 그러니까 둘째 날까지는 지금 데이비드가 모르고 지나갔어요. 셋째 날이 됐어요. 그때 비호드 바라보니 맨한 사람이 came out 나왔어요. The camp 그 진영으로부터 from 사워 킹 사워가 있는 with his clothes 그의 이 옷이 rent 찢어진 상태로 그리고 old 그 먼지를 잔뜩 뒤집어쓴 upon his head 그이 머리에 그리고 so 그렇게 이그 일이 그 was 이루어졌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when 뭐뭐 한때 he 그가 이 어떤 사람이죠 요 그가라는 것이 came 도착했을 때 to 데이비드에게 바로 he 그가 where 무릎을 꿇었습니다. to the earth, 땅에 닿게 그리고 did 했습니다. obeisance 그러니까 절을 했다는 뜻이죠. 인사를 했다. 그러니까 존경을 표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자 데이비드가 said 말했습니다. unto him 그 어떤 사람에게 promise 어디로부터 comes 왔느냐 도 너는 그러자 he 그 어떤 사람이죠 said 말했습니다 unto him 데이비드에게 out of camp 캠프를 벗어나서 of 이스라엘의 캠프를 벗어나서 I am 내가 am 여기도 있다가 이게 지금 왔다 come이래 하고 같은 말이죠 나는 escaped 도망 나왔습니다.
And 그러자 데이비드가 said 말했습니다. Unto him 그에게 그 어떤 사람이죠? How 어떻게 when 왔느냐? 어떻게 되어 가느냐? The matter 이게 고가 진행되다 그런 뜻이죠. 여 the matter은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I prayed 내가 당부하건대 태어 말해다오 미 나에게. 그러자 그가 answered 대답 했습니다. that 이하가 이제 quotation mark 안에 들어 있는 거고 answered의 목적어죠. The people 백성들이 군인들이죠. are fled 도망쳤습니다. from the battle 전투에서 그리고 many of the people 그 병사들 중에 대다수가 also 또한 are fallen on 넘어졌고 여기서 넘어졌다는 것은 모가지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dead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형용사죠. are fallen, are dead 이렇게 되는 거죠. and에 의해서 그리고 사워 앤 조나단 사킹 사워와 그 아들 조나단 his son 조나단이 동격이죠. 이 are dead 죽었습니다. 어서 또한 데이비드 씨 지금 아직 사워가 죽은 걸 모르고 있었죠. 네, 지금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러자 데이비드가 said 말했습니다. Unto young man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게 후죠? Told 말하는 him 그에게 데이비드에게 how 어떻게 knowest 알고 있느냐? 도 너는 that 이하를 that 이하가 뭐죠? 사워 앤 조나단 사워 왕과 그 조나단 왕자 히스선 그 사워 왕의 아들인 조나단 왕자가 비 데드 죽었다는 것을 데이비드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그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워가 데이비드의 목숨을 계속 찾고 있던 사람이니까 이제 공명심이 일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The young man, 그 사람, 어떤 사람이죠? 이게 후죠. Told 얘기한 힘, 이 힘이 데이비드죠. 데이비드에게 말한 그 젊은이가 이게 주어죠. 주저로이 said 말했습니다. As 뭐처럼 아이 내가 happened 있었는데 by chance 우연히 upon Mount Gilboa 기부아 산 위에 있었어요. 근데 비보드 바라보니 사워 킹 사워가 leaned upon 기대고 있었어요. His spear 그의 창에 그러니까 부상당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로 보니 더 캐리어츠 그 전차와 홀스민 전차를 모는 병사가 팔로드 따르고 있었어요. 할드 힘겹게 애프터 힘그킹 사워 의 뒤를 앤 그리고 웬 뭐뭐 한때 히 그가 킹 사워죠. 룩트 보았어요. 비하인드인 그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보면서 이킹 사워가 쏘 바라보았어요. 미 나를 그 어떤 사람이죠? 그리고 코드 여기 킹 사워가 생략됐죠. 히 불렀습니다. 언뜻 미 나를 그리고 아이 내가 그 호출에 answered 대답했습니다. here 여기에 am 있습니다. I 내가 라고 대답을 했어요. and 그러자 he king 사워가 said 말했습니다. unto me 나에게 who 누구이냐 이게 지금 보어로 쓰인 거죠. art 도 너는 and 그러자 I 내가 answered 대답했습니다. him king 사워에게 아이 나는 I'm an Amalekite 아말렉 사람입니다.
킹 사워가 said 말했습니다. On to me, 나에게 again 다시 stand 서서 I pray thee 당부하건대 upon me 내 위에 그리고 여기 내 위에 서라라는 얘기는 나를 죽이라라는 얘기죠. 칼을 들고 내 위에 서라라고 하는 얘기니까 예, 그 서서 슬레이 죽여라 미 나를 볼왜 그러냐면 앵기시 아주 고통이 이제 컴 찾아오고 있다 어퍼미 나에게 비코죠 그러므로 마이 라이프 내 생이 이즈 어찌어찌 했다 예트 이미 호우 다 했다 이미 나에게 So, 그리하여 아이 내가 stood upon him 그 위에 서서 slew him 죽였습니다. King Saul because 왜냐하면 아이 내가 was sure 확신했습니다. 뭐를 that year를 확신한 거예요. He 그가 could not live 살수 없다는 거 after that 그 이후에 그 이유가 뭐죠? 예, 그가 was fallen, 엎드러진 이후에 그리고 아이 내가 took 취했어요. The crown 왕관을 that was upon his head 그의 머리에 있는 그리고 the bracelet 그 팔찌 이게 O1이고 이게 O2죠. 팔찌가 어디에 있었냐? was 있었던 on his arm 그의 팔에 팔뚝에 감겨 있었던 그리고 have 가지고 여기 아이가 지금 생략돼 있죠. 그 말하는 어떤 사람이죠. have brought 가지고 왔습니다. them 그것들을 크라운과 브레슬릿을 얘기하는 거죠. he 들 여기에 unto my lord 내 주에게 데이비드 얘기하는 거죠. 이 아말렉키트는 이제 이것을 데이비드한테 가지고 오면 큰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크게 기대를 하고 이제 온 거예요. then 그때 데이비드가 투크 어찌어찌 했어요. 투크 호드죠. 그러니까 실제 여기 형식상으로는 투크가 동사고 호드가 일종의 이제 명사처럼 구조가 되어 있지만 실제는 투크 호드가 잡았다라는 동사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His clothes 그의 옷을 그리고 rent 찢었습니다. 여기 he가 생략되어 있죠? 예, them. 이 덴버의 옷이죠.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likewise 그와 똑같이 오더민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were 있었던 with him, 데이비드와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 that가 이거 후죠. 다 likewise 똑같이 했습니다. 즉 자기 옷을 잡고 찢었다는 얘기죠. 각자. And 또한 they 그들이 mourned 애곡했습니다. 그리고 wept 울었어요. 그리고 fasted 금식했습니다. Only live 저녁 때까지. For Saul, King Saul와 for Jonathan his sons 그의 아들 조나단을 위해서. 그리고 for the people of the Lord 여호와의 백성들을 위해서. For the house of Israel 이스라엘 국가죠 이 하우스가 민족을 위해서. Because 왜 그러냐면 they 그들이 were fallen 넘어졌기 때문에 by the sword 칼에 and 그러고 나서 데이비드가 said 말했습니다 unto the young man 그 어떤 사람이죠 그 어떤 사람이요 데트가 후죠 그 사람에게 told 말을 한요 힘은 누구예요? 데이비드시죠? 예, 웬스 어디로부터 알트 있느냐니까 이게 컴이란 뜻이에요. 왔느냐? 도 너는 그러자 아히 그가 그 젊은 사람이 answered 대답했습니다. 아이 나는 am the son of a stranger 이방인으로 on 아말렉 사람입니다. And 그러자 데이비드가 said 말했습니다.
unto him. 그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How, 어떻게, was to, be afraid죠. 두려워하지 not, 않았느냐. Do, 너는. To stretch force, 뻗는 것을. Thin hand, 너의 팔을. To destroy, 죽이기 위해서. The Lord's anointed,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그러면서 데이비드가 코드 불렀습니다. One of the young men, 병사 하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said, 말하기를, go, 가라, near, 가까이, 그 어떤 사람한테 가라는 거죠. 그리고 for, 내리쳐라, upon him, 그를. 그러자 he, 그가, 그 young man이죠. 그러니까 병사, 이스라엘 데이비드의 병사죠. 스모트 죽였습니다. him, 그를, 그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여기 후죠. he, 그리하여 그가 died,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20개의 벌칙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형용사절을 통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사무엘 상이 끝나고 사무엘 하 1장 15절까지 지금 나갔는데 사무엘 하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